밸런스가 깨져서 정말 이도저도 아닌 코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슬림 슬림 넉넉 넉넉 이렇게 핏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. 안녕하세요, 현실 스타일러입니다.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작가예요. 자, 오늘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배우이자 옷 잘 입기로 유명한 류준열 배우님의 코디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. 핏, 색조합, 패턴, 아이템 선택 등 배울 만한 코디 꿀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인스타에 업로드된 사진을 같이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핏입니다. 이 핏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마른 사람이든 통통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상의와 바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뭐 쉽게 말해서 뭐 슬림, 슬림 조합이나 넉넉, 넉넉 조합 이걸 맞춰주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 핏을 만들어주는 포인트입니다. 이 류준열 배우님의 코디를 보면 항상 이 핏을 잘 맞추는 걸 볼 수 있어요. 바지는 슬림 핏 슬랙스, 상의도 이제 슬림한 핏에 가디건으로 코디를 한 모습이에요. 그리고 색 조합도 아주 깔끔하게 가디건, 바지 이 두 개는 좀 어둡게 고르고 티셔츠, 신발 이 두 개는 밝게 골라서 핏뿐만 아니라 색상까지 밸런스를 잘 맞춰준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코디를 보면 상의 아우터와 바지 모두 오버핏으로 선택한 걸 볼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위아래 모두 오버핏으로 맞춰주면 체형을 완전히 가려주기 때문에 체형 보정의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. 근데 이 코디에서 예를 들어 이제 바지만 슬림하게 고르거나 아니면 반대로 코트를 슬림하게 고르면 상의와 바지의 이 핏 밸런스가 깨져서 정말 이도저도 아닌 코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슬림 슬림 넉넉 넉넉 이렇게 핏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. 다음으로 패턴 활용법입니다. 이 코디는 이제 상의와 바지 모두 슬림하게 선택을 했지만 이 상의에 선 굵은 가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매치해서 좀 말라 보이는 상체를 커버한 모습이에요. 나는 슬림하게 입는 게 좋은데 좀 마른 상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상의에 밝은 배경색을 가진 가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활용하면 좋습니다. 이 코디는 이제 카모플라주 패턴을 활용한 코디인데요. 이 카모 패턴을 제대로 코디하는 방법은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. 이 카모 패턴 안에 있는 색상을 다른 아이템에 넣어주면 됩니다. 이 패턴을 보면 이제 검은색을 포함해서 총 4개의 색으로 되어 있는데 함께 착용한 바지, 신발에 보면 이 색상이 이제 골고루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 규칙만 잘 지켜서 활용하면 잘못 입으면 바로 인민룩 되는 이 카모 패턴도 충분히 멋지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체크 셔츠 코디 꿀팁입니다. 체크 패턴은 이렇게 검은색과 다른 색 이 두 개로 조합된 게 가장 안전하고요. 이 체크 셔츠를 코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이너, 양말, 신발을 흰색과 검은색의 무채색으로 선택을 하고 바지도 뭐 거의 무채색급으로 무난한 진한 톤의 청바지를 골라 코디하면 아주 무난하게 살짝 꾸민 티를 낸 체크 셔츠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저 코디에서 이제 체크 셔츠만 빼면 진짜 무난 그 자체인 코디거든요. 근데 이제 체크 셔츠 자체만으로도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, 검은색, 네이비색, 차콜색과 같은 무난하고 안정적인 색상과 코디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 코디는 이제 여름에 마른 분들이 활용하기 딱 좋은 코디인데요. 일단 이 티셔츠의 흰색은 팽창색이라서 이 색상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체형을 보정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가운데에 작은 프린팅이 아닌 큰 프린팅이 있으면 상체가 좀 더 커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프린팅이 바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바지나 신발, 가방 모두 이제 검은색으로 코디를 해서 이 포인트가 분산되지 않게 코디를 완성한 모습입니다. 자, 여기까지 류준열 코디 따라잡기 1탄 함께 봤고요. 다음 2탄에서는 양말 코디법 그리고 색 조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